뭐라고? 어? 뭐라고? 신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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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어타임즈. 네, 기능이 많은 헤드폰 앰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은데 엄청 기능이 많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같이 저희가 살펴볼 이펙터는요, 헤드폰 베이스 앰프고요. FX11이라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플래머. 포터블 모델링 헤드폰 앰프, 헤드폰 베이스 앰프 모델이고, 원래 이런 혁신적이고 가성비 좋은 이펙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죠. 플래머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이라 가격 굉장히 저렴해요. 10만원 언더라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장난감 영역의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뭐 요새 많이 말씀드리지만 장난감들이 10만원 언더 장난감들이 굉장히 퀄리티가 상향평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는 장난감 이상인데? 라고 할 만한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는 맞습니다. 중입니다. 설명 살펴볼게요. 혁신의 아이콘 플래머에서 새롭게 출시한 FX11은 층간소음 야간연주의 고충을 해결하고 네. 휴대폰의 음원을 함께 재생하면서 베이스 연주가 가능한 연습머신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블루투스 기능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음원을 재생하면서 동시에 베이스 사운드에 이펙팅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드폰 안에서는 나만의 세상을 구축하는 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기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개의 빌트인 베이스 앰프 모델이랑 네. 그리고 7개 이펙팅이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멀티 이펙터와 앰프를 뭐 약간 좀 축소해서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놨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럼 머신도 28개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피지컬 트레이닝 같은 거 하실 때도 잘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7개의 빌트인 베이스 앰프 모델러, 7개의 빌트인 기타 이펙터, 네, 그리고 이펙트 레벨도 10개로 조정이 가능하고요. 28개의 드럼 머신, 5개의 레벨의 톤 컬러, 블루투스 오디오, 그리고 모바일 기기에 연결하여 OTG 레코딩 가능,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 모바일 기기에 연결해서 그 OTG 레코딩을 가능하게 하는데 그 OTG 그 조그만 단자 있죠? 네, 그거 써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이야, 승채 씨는 꽂고 있습니다. 끼우고 있고요. 네. 제가 여기서 하나 새로 까볼게요. 그렇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이야, 진짜 조그맣네요. 이야, 아주 귀엽습니다. 이렇게 슥슥슥 돌아가고요. 지금 이렇게 외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기능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앰프 시뮬레이터, 앰프 모듈을 클릭한 다음에 7개 앰프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LED 컬러로 현재 선택된 앰프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은 톤 컬러, 그리고 3번은 이펙트 버튼이고요. 이펙트 버튼 그 이펙팅을 스위칭을 하고 이펙팅 모드를 한 번 더 클릭하면 바이패스 되고요. 길게 누르고 있으면 히든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이건 이따 승채 씨가 직접 네. 네, 사용하시면서 알려줄 거예요. 그리고 4번 드럼 머신이고요. 드럼 머신도 활성화시키고 그루브 스타일 네. 오. 레드 LED로 그루브 스타일을 변경하고 그린으로 볼륨 조절하고 블루로 속도 조절하고 다 되죠. 그리고 플러스 요거 마이너스 버튼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기능들을 활성화하는 그런 버튼으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륨 노브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볼륨 여기서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3-way 스위치가 있습니다. 전원 오프, 온, 블루투스 기능 온, 그리고 헤드폰 연결 단자 이 위쪽에 여기 아래쪽에 보면 헤드폰 연결 단자와 그리고 그 옆에 배터리 충전 PC와 연결이 가능한 요 USB 단자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플래머가 그 DSP 칩이 내장이 되어 있어요. DSP 칩이 우와. 들어가 있어서 네, 그래서 연산 처리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DSP가 보시면 DSP까지 들어있네요. 네,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앰프에서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앰프가 네. 총 7개가 있는데 빨간색에서부터 클린, 슬랩, 재즈, 메탈, 리듬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네, 클린입니다. 네. 오, 좋아요. 슬랩으로 가볼게요. 쏘긴 하는데 그래도 네. 뭐 잘 따라한 것 같네요. 재즈입니다. 재즈. 플러스가 네. 기본적으로 깔려 있네요. 그러네요. 노란색으로 가면 메탈이 되고요. 야 재미지네요. 네, 그리고 퍼플로 가면 솔로입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와우가 들어가요. 하늘색. 야 재밌다. 네, 회색은 퍼즈고요. 퍼즈.
빨간색으로 다시 클린으로 돌아간 다음에 자, 이번에는 톤으로 네. 가볼게요. 톤으로 넘어가서 빨간색이 다커. 그리고 녹색이 브라이트입니다. 파란색이 브라이터. 네, 사실 뭐 톤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훅훅 변하는 것 같지 않고 기본적으로 네. 그 빨간색의 클린 기본이 있잖아요. 네. 그 토, 그 원래 그 앰프 시뮬레이션에서의 그 기본이 약간 살짝 오버드라이브가 약간 먹는 것 같은 그런 정도의 강한 출력이 있기 때문에 이 톤 스타일에서는 그렇게 휙휙 변하는 느낌을 받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네요. 이번에 이펙팅 리스트로 가볼게요. 이펙팅 플랜저. 이펙팅 플랜저. 이제 오래 누르고 있으면 얘가 이제 깜빡이면서 히든 모드로 들어가게 되고 네. 여기 이제 먹는 양. 네. 이펙터 믹스네요. 네, 이건 지금 홀 리버브로 들어가 있고요. 네. 그렇죠. 네. 이거고. 그리고 한번 누르고 파란색은 아날로그 딜레이 플러스 플레이트 리버브네요. 네. 딜레이 레벨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코러스 플러스 플레이트 리버브. 여기서도 꾹 눌러서 히든 모드로 들어가서 올리면은 리버브 레벨이 올라가거든요. 지금 다 올라가 있는 상태고 네. 빨간색으로 가볼게요. 빨간색에서 플랜저. 지금 히든 모드에서 네. 한번 설정해 놓으면 그 설정이 계속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맥스로 상태는 이제 네. 그 양이 가서 좋아요. 플랜저. 그 다음은 페이저입니다. 페이저. 와. 좋아요. 그 다음에 에코요. 네. 에코는 꾹 눌러서 들어가면은 에코는 파란색이에요. 네. 네, 히든 모드에서 타임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짧게 슬랩백 에코처럼 되어 있고요. 길게 가면 네, 이렇게 늘려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 룸 마지막으로 룸마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섯 개의 버튼만으로 굉장한 조작이 가능하네요. 네, 드럼 머신 키겠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리듬이 어렵네요. 네, 이렇게 켜놓고 여기서. 이제 연습하는 거죠. 이제 레드가 이제 드럼 그루브 스타일 바뀌는 거고. 네. 우와. 이제 그린이 이제 볼륨 조절. 네, 이렇게 해서. 그린이 볼륨 조절 그리고 그루브 속도 조절도 가능하죠. 네, 이제 파란색은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드럼 머신과 함께 연주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끄실 때는 이제 드럼 누르면 네. 이제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오프가 됩니다. 좋습니다. 아주 재밌게 기능 다 살펴봤고요. 뭐 사실 기본 톤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네. 기능이 워낙에 다채롭기 그러게. 때문에 여러분들이 헤드폰으로 깨알 같은 연습을 하는 데는 자기만의 세상으로 네, 들어가는 자기만의 세상으로 들어가잖아. 누가 이걸 이렇게 밖에다 꺼내는 걸 듣겠냐고. 그러니까 그 이게 헤드폰 전용 앰프인데 또 저희가 밖으로 꺼내가지고 스피커 모니터를 그렇죠. 하다 굳이, 보니까 굳이 이제 모니터 한 거죠. 아, 네. 더더욱이나 또 그렇게 들릴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 안에서 나 혼자 집중해서 연습을 하기에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러게. 그런 가격의 사이즈의 기능이 아닌가라는 너무 생각이 듭니다. 배터리도 그냥 C타입이어서 네 역시나 뭐 장난감의 그런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바로 승재씨부터 지름평 드릴게요. 지름평 층간소음 걱정이신 분 굿. 네, 알겠습니다. 네, 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플래머 피지컬은 슬래머 사운드는 글래머 이렇게 드릴게요. 와우. 플래머 슬래머 글래머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네. 그럴싸한데? 그럴싸하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플래머의 아주 재미있는 베이스 앰프, 헤드폰 앰프 FX11 같이 보셨고요. 이건 메이드 인 차이나이기 때문에 네. 네, 중국어로 중국어? 토요일 한번 찾아볼게요. 뭐라고? 어? 뭐라고? 星期六.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짜이 星期六 베이스 타임스.